자, 우리 운행자 책임 이제 배울 건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 뒤에 두분안 오셨네?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저기 두 분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나가봅니다. 운행자 책임.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우씨, 어렵지도 않아. 완전 거저야. 거저 먹기야. 예? 자. 일단 운행자 책임이 뭔지 알기 위해서 운행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운행자. 자, 운행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건데 재밌는 거는 자배법에는 어디에도 운행자란 단어가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행자를 너무 알고 있어. 왜 그래요? 학자들이 부를 때 너무 기니까 줄여서 운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배법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자배법 3조를 보면은 첫째 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 길잖아요. 말을 할 때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귀찮아. 운행자. 그래서 자배법에는 운행자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운행자는 사실은 뭐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째 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인 운전자, 운전보조자와는 구별된다. 당연하겠죠? 자배법에는 이세 명밖에 없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다른 사람, 피해자. 이렇게 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얘나 얘가 아닌 거죠. 운행자인 거죠. 운행자, 운행자. 그러면, 누구를 도대체 운행자라고 할 거냐 이거죠. 누구를? 기준이 뭐야, 기준이? 판단 기준. 자, 저랑 수업하면 판단 기준 엄청 들어볼 건데 다 필요 없어요. 판단 기준만 알면 됩니다. 자, 알겠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알겠어. 그 사람이 책임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자, 사고 나서 여러 명쫙 나랩이 씌워놨어. 자, 쭉쭉쭉. 자, 누구? 너는 운전자, 너는 운행자, 넌 다른 사람, 너는 운행자, 다른 사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준, 너는 뭐야? 이렇게 기준, 그게 뭐냐고. 무슨 기준으로? 그쵸? 자, 오케이. 자, 자기를 위해 써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다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뭘로 판단하냐고. 날 위한 게 아니야. 그럼 뭘로 판단해요?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냐고. 뭘로 판단할 거냐고. 뭐가 있으니까 넌 자기를 위한 거야. 이렇게 판단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서의 첫째 줄 보시면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 개념만 알면 너무 쉬워요. 왜요? 사고가 딱 났는데 여러 사람 관계된 사람을 쭉 일렬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자 운행 이익 즉이 사고 나는 운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운행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는 자 내지는 운행으로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뽑아요.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그럼 니네들은 뭐예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어. 얘네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운행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예. 급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설이란 건 뭐냐면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 두 개를 다 보고 운행자를 판단하자. 는게 이원설이고, 밑에 있는 일원설은 운행 이익은 운행 지배의 증표에 불과하니까 운행 지배만 갖고 운행자를 판단하자. 그건 거예요. 이원설은 너 나와, 운행이 운행 지배, 너 나와, 운행이 운행 지배 이거지만 일원설은 너 나와, 운행 지배 있네, 너 나와, 운행 지배 있네, 너 나와, 운행 지배 있네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 일원설이 맞냐, 이원설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맞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원설, 이원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도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운행 이익이 있으니까 너는 운행자야.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왜요? 운행 이익 하나만을 가지고는 운행자를 판단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운행 지배만을 가지고는 판단하는데 운행 이익만 갖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 너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니까 운행자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고, 너는 운행 지배가 있으니까 너는 운행자야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지만 너는 운행 이익이 있으니까 운행자 이렇게 말은 안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느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원설도 있고 이런설도 있고 다 혼용해서 써요. 혼했어요. 자, 그래서 운행 이익이란 뭐냐? 7페이지 중간 보면 운행 이익이란 경제적, 자, 이원설, 이원설에서 준 두째 줄 읽고 있어요. 운행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은 물론 무상으로 차를 빌려주는 경우처럼 정신적 만족감. 아, 그렇구나. 운행 이익은 진동으로 좀 해놔. 진동으로. 아, 시계요? 아, 시계는 진동으로 안 돼 있어요? 아. 자. 저 혹시 시청하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수험생 분한테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행 이익은 정신적 만족감. 이렇게 좀 매치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고, 운행 지배는 마지막 줄 지배 가능성. 그래서 지배 가능성만 있으면 운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자가 얼마나 되기 쉽겠어요. 어떤 사고에서 내가 그 운행을 지배할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운행자예요. 운행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운행자가 이렇게 위에 있죠, 위에. 이렇게 있어요, 운행자. 자, 이 빨간 글씨가 뭐냐면, 여러분들 표시됐죠? 이 빨간 글씨가 자배법상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배법상. 자,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죠. 여러분들 친구가 차를 갖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 이거 네 차야? 소유 너야? 이렇게 얘기하지. 너 운행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는 소유자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쓰죠. 그리고 너 차 빌려왔니? 이렇게 말을 하지. 빌린 사람한테 너 운행자구나. 빌려왔으니까 보유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빌린 사람. 그 다음에 운전 중인 자도 그 사람이 운행자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8월까지 머릿속에 딱 박아놓는 거예요. 뭐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우리가 운전자라고 부르면 안 돼. 내년 8월까지는 뭐라고 불러요? 운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너 차 운전하고 왔어? 쟤 운전자야. 저 차 운전자야. 자, 3585 운전자 어디 계세요? 막 이제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내년 8월까지는 뭐 어떻게 써요? 운행자야. 너희 차 운행자야? 자, 6385 운행자 손 들어보세요. 이해됐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운전자는 엄격하게 종사하는 자로 제한을 하고 우리는 이제 운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운행자라고. 그래서 뭐 친구가 차를 타고 왔어요. 너 집에서부터 차를 운행해 갖고 왔니? 이렇게 얘기하죠. 운전해 갖고 왔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운행해 갖고 왔니? 이렇게. 운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운행자. 운행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행자가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죠. 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돈을 받고 싶잖아. 여기 내려오면 돈을 받는데 올라가 있으면 돈을 못 받고 책임만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행자 책임을 피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알겠어. 이제 8페이지 보면 알겠어. 알겠고 8페이지 판례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미성년자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 을, 즉 렌트회사죠. 을 렌트회사로부터 차를 빌리는데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였어요.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렌트카 회사는 운행자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판례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느끼셔야 돼. 아, 운행지배란 굉장히 넓구나. 운행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아니, 심지어 차를 렌트카 회사인데 차를 빌려가는 사람이 거짓으로 면허증을 숨기고 차를 거짓으로 가져가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렌트카 회사가 책임이 있어. 아, 이렇게 넓은 거구나, 운영자 지금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만 갖고 계시면 되고, 만에 하나, 지금 이 사례가, 뭘로 나올 수 있어요, 이 판례가?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부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책을 그런 생각으로 썼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아,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내가 뭘 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라고. 읽으라고요. 이 판례도 그냥 쭉쭉쭉쭉 그냥 기계 읽듯이 이렇게 쭉 읽고 가면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읽으면서 아 맞아. 만약에 시험 문제에 갑이 을을 속이고 면허증을 숨겨갖고 차를 빌렸어도 갑한테는 책임이 있구나. 아 을한테는 운행자 책임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판례를 좀 응용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읽으라고요. 이런 생각으로 다 사례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운행자 책임을 왜 그렇게 넓게 인정할까요? 넓게. 네? 얘기해보세요. 운행자 책임을 왜 이렇게 넓어? 운행자 책임이. 운행이 있고 운행 지배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넓게 해석하냐고요. 피해자를.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피해자를 보호.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해자가 많으면 피해자가 보호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돈 있는 놈 있겠지. 옛날에는 이 자배법이 있기 전에는 돈 많은 자, 옛날이라고 말한 건 6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60년대 자동차 있는 사람은 돈이 있겠죠. 항상 기사를 딸렸겠죠. 근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돈이 많는데 운전기사는 돈이 없으니까 남의 기사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배법이 없을 때에는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은 운전기사가 책임을 지지 그 차주가 책임을 안 졌잖아요. 민법에 적용되게 민법은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사용자 책임이야 당사자가. 그러니까 돈이 없단 말이야 운전기사는. 근데 뒤에 타고 있는 차주는 돈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차주를 손해배상 주체로 끌어들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운행지배 운행이익이란 개념을 도입하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했으니까 저 사람을 책임을 지게 하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넓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보호되도록. 물론 부작용도 있겠죠. 가해자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넓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운행자 책임의 이론적 근거. 이건 무슨 또 얘기냐면 자 다시 운행자인 건 알겠어. 자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으면 자기를 위하는 거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운행자라고 부르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통과. 그런데 그 운행자가 그럼 왜 책임이 있는 거야? 아, 운행자라고 왜 책임이 있어? 요 다리. 요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행자가 책임이 있다는 요 이론적 다리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게 이건 거죠. 사다리가 이거예요. 보상 책임론. 뭐냐? 첫째, 운행자는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이익, 운행 이익이죠. 이익을 받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거죠. 그게 보상 책임론. 이익을 받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고 위험 책임론은 이건 뭐 달달달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위험 책임론은 뭐냐면 위험성이 많은 물건,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성이 많아요. 사고 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 물건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요. 그런 의미. 그래서 보상 책임론은 운행 이익과 관련이 되고 위험 책임론은 운행 지배와 관련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자, 운행자 책임을 보는데, 자, 여러분. 운행자 책임을 왜 보냐면, 일단 왜 보는지부터 알아야지. 왜 보냐면, 여러분은, 보시면, 자, 이게 이 그림인지 지겹도록 볼 건데, 자,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어떤 다친 사람을 보상해 주려면 필연적으로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자, 1단계는 뭐냐면, 이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 소유자, 빌린 사람, 운전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죠. 이 관련된 사람들의 일단, 대전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해자한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 생각을 해보라고. 나는 쟤한테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 보험사가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겠대. 그리고선 나한테 할증을 시키겠대. 납득이 됩니까? 용납이 돼요? 안 되죠? 대전제는 뭐냐면, 내가 책임이 있어야지 그 책임을 내가 쟤한테 보험사에 넘기는 거잖아요. 대전제가 내가 책임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 그 책임에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운행자 책임이라 이거죠. 자별법 3조. 그러니까 자별법 3조를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운행자 책임도 없고 민법상 책임도 없어.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를.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먼저예요. 일반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회사 다니다 오신 분들은 아니면 회사원 분들 중에서는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은 뭐 장기 보험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배상 책임 뭐 하는 분들 있을 텐데 거기서는 자별법이 없잖아요. 뭐 일배책 같은 경우는 민법 756조 아니면 뭐 시설물 하자 소유자 책임은 뭐 민법 757조인가? 있죠. 점유자 뭐 소유자 뭐 있죠. 아주 저도 좀다그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법률사 배상 책임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자별법부터 보는 거예요. 자별법부터. 그래서 운행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반가로 1번 보시면, 자, 우리가 운행자 책임, 자별법을 앞만 뒤져봐라. 운행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나? 없다 그랬어요. 자별법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자별법 3조에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편하게 운행자 책임 이렇게 부르는 거. 사실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너무 길잖아. 요즘 좀 짧게 말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서 얘기를 못 해. 그래서 운행자 책임.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 배상을 책임을 진다. 여기까지가 보상 책임 발생 요건. 이죠.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규정한 문단이, 전문이라고 하죠. 전문. 자, 그리고 뒤에,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는다. 여기가 뭐예요? 면책 요건을 적어 놓은 거죠. 자, 법조문 자별법 3조는 두 줄인데, 앞에 부분, 전문이라고 하죠. 앞에 부분은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적어 놨고, 뒤에는 면책 요건을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서 이해해야 돼요. 자, 정의를 잘 기억하고 외워 놓으시면 공부가 너무 쉬워요. 왜? 정의에 맞지 않는 거는 다 면책해 버리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로의 자동차 운행자를 이렇게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고 이걸 생각하면서 읽자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읽어볼게요. 하나씩. 이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하면은 자별법 운행자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 그러네. 자, 오케이. 자,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이해했어? 자동차를. 아, 지금 내가 운행하고 있는 게 운전하고 있는 게 자동차가 아니면 운행자 책임이 없겠네. 이해되시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아, 내가 지금 운행이 아니면? 여러분들 좀 듣기 싫으세요? 제가 너무 쏠톤으로 얘기하나? 약간 좀 듣기 거북하셨겠다. 왜? 죄송해요. 아, 이렇게 좀, 지금 제가 좀 크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아니, 조그맣게 말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크게 말하는 게. 예. 어떤, 저도 이제 강의를 옛날에 많이 들어보면, 저도 뭐 강의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뭘? 아, 일단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말 느린 사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여러분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말이 느려. 그러면 짜증이 확 나요. 그리고 사투리를 써. 그럼 또 짜증이 확 나. 근데 목소리 또 작아. 아, 짜증이 확 나. 아, 진짜로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좀 크게 말하려고 해요. 물론 내가 목이 아프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사람인데. 아,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그 밉상으로만 보지 마세요. 밉상으로 보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목이 아파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좀 예쁘게 봐주시면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오신 분이 얘기하시는 게 선생님 수업 듣기 너무 좋다고. 왜냐면 그냥 들어도 좀 빠른데 이거를 2배속으로 해도 목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니까 빨리 돌려도 이게 그 들어온대요. 죄송합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까지 됐죠? 자, 자기를 위하는 거 됐어요. 자동차 됐어요. 운행 됐어요. 자는 그 운행으로, 아, 운행이지만 운행으로 사고가 안 나면 또 책임이 없겠구나. 요렇게. 다른 사람을, 아, 내가 다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은 또 책임이 없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 또,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아, 그렇구나. 내가 운행으로 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저 사람이 튼튼해가지고 안 다쳤어. 그럼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이 한 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 그 운행은 다른 사람처럼 살, 이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한 줄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요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계적으로 쑥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단어 단어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걸 외우시라고요. 외우세요. 그러면 자, 이 첫째 줄, 이 한 줄밖에 지금 안 됩니다. 딱 달랑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의 요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키지 않으면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볼 건데, 자기를 위하여는 지금 앞에서 봤죠? 운행위가 운행지배가 있어야 되고, 이원설, 이런설, 보상책임, 위험책임, 앞에서 봤죠?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를 볼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조금 편제 순서상 뒤에 나와요. 자, 자동차. 일단 자동차는 뭐예요?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 외우라 그랬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구종 건설 기계. 요게 자동차예요. 요게 자동차 두 개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운행 보는 거예요. 운행. 그래서 9페이지. 운행의 의미. 자, 운행까지 지금 왔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요건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 요건 자동차를, 이게 통과가 됐다고 치고 이제 운행 보는 거예요. 운행 보는 거예요. 자, 운행이란, 자, 외우라 그랬죠.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관련해서 말한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이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교통사고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동차가 막 움직이다가 쾅 하고 딱 쳐다보고 교통사고 났네 만 교통사고라고 생각하고 자동차 사고라고 생각하고 운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제까지는.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자동차 보험하고 지금 썸 타는 오늘부터는 어떤 것도 운행이냐면 자동차가 꼭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나도 이제 교통사고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교통사고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약관의 두째 줄 보시면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자동차 보험에 보면 소유 사용 관리,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운행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굳이 운행과 다른 소유 사용 관리를 나는 공부하고 말 거야. 공부하셔요. 5년 하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운행 이꼬르 소유 사용 관리예요. 뭐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 양가로 2번.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외울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여러분들 제가 책 읽어서 뭐 기분 나쁘세요? 그런 거 없죠? 책 읽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책에 다 있으니까. 쓸까? 쓸까요? 에, 쓰면 안 돼요. 자, 뭐냐면, 이건 거죠. 아, 그렇구나. 사람 또는 물건을 막 실어 날르다가 사고 난 것만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서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구나. 자동차 사고구나. 보험 처리해줘야 되겠구나. 지금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뭐죠? 그 느낌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느낌. 그래서 예컨대 문의 개폐. 지금 뭐냐? 자동차가 완전히 멈춰서 시동 다 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운행을 안 하죠? 아니, 이동. 이동을 안 하죠. 자동차 딱 멈췄어요. 시동 껐어요. 내리려고 딱 했는 문을 확 닫는데 깜빡한 거야. 뒷사람도 같이 내리려고 하는데 얘가 모르고 자기만 있는 자고 왜? 진짜 얘기하려니까 짜증나네. 아, 그런 거 있잖아. 특히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여성분들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나면 왜 이렇게 문을 세게 닫어? 아, 우리 딸내미도 막 문을 막 쾅쾅 닫아요. 차 문을. 그러면 남자는 유일하게 여자는 가방을 아끼지만 남자는 유일하게 그나마 차 하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그냥 성질나 문을 쾅쾅 닫어. 제일 짜증나. 그리고 인도에 딱 세워주잖아. 왜냐면 조수석에 있으니까 차를 인도에 세우면 인도에 턱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인도 보도블럭이. 그걸 감안하고 문을 열어야 될거 아니야. 그냥 확 열면 밑에 막 드르륵 다. 아, 짜증나. 생각하니 갑자기 짜증나네. 자, 그래서 지금 내 얘기 뭐냐면, 승질 나도 문을 확확 닫지 말라고. 왜냐면 사람이 내리는데 문을 세게 닫았어. 근데 그 다음 사람 내리려고 탁 집었는데 세게 닫으면 손가락 잘리죠. 자, 잘렸다 쳐봐. 애기 엄마가 세게 닫아서 딸내미가 내리려다가 손가락 잘랐다 쳐봐요. 아, 죄송합니다. 바꾸자. 딸내미가 내리려다가 애기 엄마 잘렸다. 자, 딸을 또 다치게 할순 없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고를 여러분들이 목격한 거야. 어제까지는 어머 어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부터는 뭐예요? 교통사고네. 차 시동 꺼 있고 서 있어서 왜? 문이라는 용도는 원래 타고 내리는 용도잖아.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죠, 지금. 그러다가 사고 났으니까 교통사고고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는 거죠.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하고 보상받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는 몰랐지만 오늘부터는 그렇다는 느낌.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그렇게 넓은 거예요. 화물 적재함 측판 사용 마찬가지고 차량에 설치된 기준기 마찬가지예요. 차량에 기준기가 설치됐는데 차는 다 주차돼 있고 시동 다꺼 있고 기준기만 사용하고 있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 머리 위로 물건을 뚝 떨어뜨려서 죽었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교통사고인 거죠. 교통사고. 왜? 자동차에 달린 그 장치, 기준기라는 장치는 들었다 올리는 용도에 맞게 쓰고 있죠. 그러다 사고 났으니까 교통사고고 자동차 사고인 거죠. 여기 초콜릿 있었는데? 이거 동그란 거 초콜릿 있었잖아요. 어디 갔지? 아, 지금 제가, 아, 여기 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저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저 사람 수업하다 말 뭐하나? 종종 이럽니다, 제가. 종종. 왜냐면, 아, 재미없잖아요. 너무 똑같이 하면은. 재미없어갖고, 이렇게 가끔씩 딴짓을 합니다. 채널 고정. 어디 가지 말고. 아,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초콜릿 먹으려는데 너무 꽁꽁 쌓여있네. 자. 아, 뜯어주신다고요? 예, 네, 하나 먹지 마세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나아가, 두째 문단 보세요. 나아가 판례는 자동차의 당해 장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면 된 거예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용법에 따라서만 사용하면 자동차 사고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한발 나아가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 용도가 그게 아니라 부수적인 용도라도 자동차 사고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운행의 개념을. 자, 운행의 개념을 왜 이렇게 넓게 해석할까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피해자가 보호되잖아요. 운행자, 운행의 개념을 넓게 해석을 해야지 운행자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다 운행자인데, 운행자가 많아져야 그 중에 한 놈은 보험에 들었거나, 한 놈은 돈이 많거나 하겠죠. 그래야지 피해자가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운행의 개념은 굉장히 넓은 것이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자, 판례. 자,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닌데, 느낌만. 아, 이런 거구나. 느낌만, 느낌만. 이런 게 사례로 나올 수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시동을 끄지 아니하고 화물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후 캐비넷을 화물 자동차 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문자 고리에 걸려 중심을 이렇게 땅바닥에 넘어졌대요. 무슨 얘기냐? 화물차 위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화물차 보면은 끈을 그 바라고 하죠. 고무 끈을 걸으라고 이렇게 고리가 나와 있잖아요. 고리에 이 바지가 걸려갖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가 잘못한 거지. 아, 그렇잖아요. 화물차 위에 딱 있는데 지가 잘못한 거지.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유, 야, 좀 조심 좀 하지. 근데 오늘부터 뭐야? 야, 보험사 접수해줄게. 많이 다쳤어? 이해되세요? 지금 이 느낌? 이 느낌? 그것도 이제 운행인 거예요. 운행인 거고. 2번 보시면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공사를 하던 중에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기면서 자, 이 느낌. 이거가 2018년도인가 나왔죠. 시험에 이 사례인 거예요. 이 사례. 2018년도인가가 우리 자, 책 맨 뒷장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라고 하셔야 되니까 몇 페이지를 보냐면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요. 195페이지 봐봐요. 2018년도 건물 외벽 청소업자 A는 자신과 아무런 인적관계 없는 자동차 임대자 고소작업차를 임차한 후 고소작업대 버스킷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지금 이해되세요? 제가 이 책에 이 판례가 옛날부터 작년 책에도 있었고 재작년 책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 이거를 그냥 공부만 한다고 그냥 쭉쭉쭉 읽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가 사례로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럼 이건 운행으로 판단하고 내가 문제를 풀면 되겠네. 아 운행이라는 게 쟁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고요. 이게 그대로 나온 거잖아. 이 책이 이 제 판례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다 있었단 말이야. 옛날 처음부터. 그래서 요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판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운행이래요. 운행. 그것도 운행입니다. 차는 정지에 있었지만 왜? 고소작업차의 용도는 원래 높은 데서 일하라는 게 용도잖아요. 그 용도에 맞게 쓰다가 사고 났으니까 교통사고인 거죠. 3번 보시면 도로에 매우 근접하여 위험한 장소인 갓길에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후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승용차가 추돌하여 작업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이는 자동차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정차시킬 때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줄 적어도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운행자 책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뒤에가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커브길인데 화물차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동 다 끄고 다 이제 정차한 거예요. 운행 안 해요. 이제 사람이 이제 물건을 막 내리고 올리고 하겠죠. 근데 뒤에 승용차가 미처 못 보고 이 사람을 쳤어요. 자, 가해자는 누굽니까? 자. 얘를 1차량, 2차량이라고 하면 가해자는 얘죠?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상상해 주세요. 이 사고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당연히 1차량이 책임져야죠. 자 1차량이 만약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판례가 나왔겠어요? 안 나오죠. 그냥 얘한테 보상받으면 끝이잖아, 얘는.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얘한테 보상받으면 되지. 저 판례가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1차량의 보험사가 똑똑한 거야. 똑똑해서 2차량한테 구상하고 싶은 거야. 일부분을. 왜? 너도 책임 있으니까 내가 100만원 줬으니까 너 30만원 내놔. 이렇게, 이런 사례던가.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얘가 보험이 없는 거야. 무보험 차량.
보험이 없으면 다친 사람은 여기를 걸고 싶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를 걸고 넘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보상을 받으니까. 그렇게 걸던가. 그 둘 중에 하나 팔린 거죠. 저 판례가.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저 판례까지 갈 이유가 없죠. 대법원까지. 미쳤습니까? 여기다 보상받고 말지. 귀찮게 그 대법원까지 가겠어요. 당연히 그 두 가지 사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운행은 아까 뭐랬어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 관리. 관리도 운행이죠. 관리라는 건 주차가 포함되죠.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안 한 과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주차할 데 없어서 사이드 내려놓고 딱 세워놓자 차를. 그리고 시동 다 끄고 다 끄고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슬슬슬슬 굴러가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빼려고 밀었어. 밀다가 그 차가 뚜루루 굴러가서 사람을 죽였네? 그러면 자동차를 세우는 그 사람, 차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책임이 있으니까 그 자동차를 세우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당연히 해주죠. 그럼 해주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죠. 관리를 안 했을 뿐더러 또 뭐가, 그건 관리보다 뭐가 있냐면 운행이 끝나지 않은 거죠. 왜? 운행은 뭐예요?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관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운행이 끝나지 않았죠. 운행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운행을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자, 근데 그냥 하나 더 나아가서 그냥 그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사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자, 사람을 죽이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죠. 우리 아까 그랬잖아. 민사, 형사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는 해결했어. 근데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아까 벌금형은 운전자 보험에서 해준다 그랬죠. 자, 개인 합의를 보거나 벌금이 나왔어. 운전자 보험에서 해줘야 안 해줘요? 아까 민사, 형사. 아,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조금 더 짧으시구나. 아까 언제 했냐면 전 시간에 바로 했어요. 전 시간에. 6페이지에서 자, 민사 책임. 민사 책임은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가 해 줬어요. 사람 죽은 거 상실 수익의 장례비 해 줬어. 근데 두 번째, 형사 책임. 합의를 봐야 되잖아. 내지는 벌금이 나오잖아. 그게 운전자 보험으로 되냐고. 벌금은 된다. 또 다른 의견. 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형사 합의금도 나오고 안 나가죠. 아니죠. 무슨 저 경우? 이 경우. 이 경우는 안 나가죠. 아, 이 경우 말고 아까 그 차 이렇게 쭉 굴러가다가. 아, 그건 안 나가지. 반말하지 말고. 자, 난 선생이고 넌 제 차. 아,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 자, 무슨 얘기냐면 농담이고요. 아까 내가 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그 차가 밀리면서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 처리는 되는데 내가 죽였고 이 차도 책임이 있는 소유자가 만약에 개인 합의를 봤어요. 형사 합의를.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자동차 보험은 운행을 담보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담보하잖아요. 지금 운전했어요? 아니죠. 혼자 그냥 차가 슬슬 굴러갔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은 되게 넓은 개념이다. 자, 그 다음 4번. 자,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으면 내가 운행이 쟁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 간이 침대,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잘못하여. 지금 뭐예요? 구급차에 들 것이 있는데 환자가 이제 복통이야. 복통이 엄청 심해갖고. 아, 신혼 때 되게 웃긴 일이 있어서. 신혼 때 애기 엄마가 갑자기 떼굴떼굴 굴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며칠 안 되는데 떼굴떼굴 굴러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신혼여행 갔다 온 지 막이니까 이제 막 걱정이 막 태산이죠. 그래갖고 구급차 불러갖고 이제 저는 수원에 살았으니까 아주대학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변비라네.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혼 때나 이럴 때는 너무 좋아하니까 상대방한테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은 지금이야 뭐 방구 투구 다 했지만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혼여행 때 늘 같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안 간 거야. 그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고 세상에 그렇게 순진했다 그때는.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갔다 와서 또 휴가가 일주일이니까 또 며칠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변비 때문에 응급실 갔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의사 선생님 그랬더니 변비입니다 그러더라고. 예. 자, 이 방송 안 보고 있겠죠 설마. 자. 그래서 구급차를 갔는데 구급차는 이제 실렸어요. 이제 변비 때문에 119 불렀는데 119 대원이 환자를 확 내리다가 이 침대, 이 침대가 뭐가 부러지면서 환자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변비 때문에 응급실 갔는데 떨어져가지고 뇌출혈로 죽었다. 그러면 교통사고 아니에요. 그쵸? 교통사고라는 거예요. 왜? 그 들 것 자체는 구급차에 처음부터 장치가 있는 거죠. 그 장치를 장치 목적에 따라 쓰다가 사고 났으니까 교통사고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거, 그런 느낌. 그 다음. 5번 보시면 심야에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도로가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래서 여행을 가다가 눈이 많이 내려서 잠깐 쉬다가 죽었다. 불이 나서.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냐 아니냐. 그러니까 주차장에 그러니까 정동진에 가기로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서 대관령에서 요즘도 대관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봐서 대관령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 자동차 사고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라는 거죠. 왜? 주차장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 나도 자동차 사고라는 거예요. 이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6번 보시면 활선 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활선 자동차가 뭐냐면 그 한전 같은 데에서 전기 이렇게 고치려면 안에 바구니에 사람이 타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게 활선 자동차라고 하는 건데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 창고에 도착하여 자 말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자동차 사고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진짜 여러분 깜짝 아 시간 지나면 꽂히는구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고냐면 저도 이 판례를 몇 번 읽어봤어요.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돼갖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활선 자동차라고 해봐요. 여기 이제 붐대가 이렇게 있고 이 차를 수리하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다른 화물 자동차를 그냥 불빛을 비추는 용도로만 쓰게끔만 하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뭐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빛만 이걸 고르고 어두우니까 불빛만 하려고 이 차에 시동 걸어놓고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들어가서 하는데 얘가 슬슬슬슬슬 굴러와가지고 얘를 덮친 거죠. 근데 그것도 이 차량의 자동차 사고로 보는 거죠. 왜? 화물 자동차의 주 용도는 뭡니까? 화물을 싣고 나르는 게 주 용도죠. 그 용법에 맞게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주된 용법은 뭐예요? 얘를 수리하는 거고 부된 용법으로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수리하는 게 주고 이게 부수적인 용도로 그냥 후라시 대용으로 자동차를 갖다 놨을 뿐이잖아요. 후라시 대용으로 죄송합니다. 후레시 대용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얘 자동차 보험을 해야 된대. 이게 운행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 이렇게 넓어요. 자동차 사고는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그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만 있으시면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이제부터 나는 내년 8월까지는 내 생각을 고쳐먹자. 이런 것들이 전부 자동차 사고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 그러면 전부 다 운행이라고 볼 수 없냐? 볼 수 있냐? 아니다. 아닌 것도 있더라. 제한적이지만 있더라. 보겠습니다. 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자동차의 사용 방법에서 벗어난 사용. 자,
날이 어두워지자 운행을 중단하고 잠을 자기 위하여 승용차를 식당 근처 도로변에 주차시키고 침낭을 덮고 자다가 질식사였다. 밑에 문단 보실게요. 피보험자가 주차된 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 이 느낌. 그쵸? 어? 얘네들은 또 운행이 아니래. 어? 우리 5번 판례, 심야에 LPG 승용차를 운전해 목적지로 향해 운행하던 눈이 내려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안다가 죽었는데 이거는 또 보험처리 해주래. 근데 밑에 있는 판례 두 개는 또 해주지 말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운행이란 개념은 차가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정동진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눈이 많이 내서 대관령 휴게소에서 차박을 했다. 아, 차박 많이 하잖아요. 손 꼬부들 들고 자다가 여기서 죽었다. 이거는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운행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운행 도중에 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안전 운전을 위해서 잠깐 쉬는.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정동진에서 해를 뜨는 거를 목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운전자인 남친은 원래 운행의 목적이 이 대관령 휴게소야. 차박할 목적밖에 없었어, 이놈은. 여자친구는 여기가 목적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원래 이 목적은, 이 남자친구의 목적은 그냥 대관령 휴게소. 어느 구석진 주차장. 그게 목적이었어, 처음부터. 그래서 대관령 휴게소 주차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시동 다 끄고 잠을 잤다. 자동차 보험 처리가 돼요, 안 돼요? 그걸 안 된다는 거죠. 왜? 운행이 끝났죠. 운행이 끝난 다음에 이 자동차를 그냥 침대로만 쓰는 거죠. 자동차 용법이 아니라 침대의 용법으로 쓰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목적지가 여긴데 중간에 안전운전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그거는 운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 다음 주에 가나 초콜릿 좀 두툼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은 지금 여성분들이 6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받으시고 다음 주에 안 나오지 마세요. 나오세요. 자, 드립니다. 매주 뭘 조금씩 드릴게요. 나오시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초콜릿 받고 싶으면 오세요.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느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피해 견인차의 사고. 그래서 견인차에 견인되고 있을 때, 견인차가 어떤 차를 견인해. 그럼 피해 견인차죠. 피해 견인차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해 견인차는 끌려만 간 거죠. 견인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 돼. 물론 견인차에 자동차 보험을 하라는 거죠. 피해 견인차에 자동차 보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견인차에 자동차 보험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무관한 사고, 적재함에서 나무를 내리는 진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걸쳐놓은 나무가 발판을 오르는 인물과 추락해. 무슨 얘기냐? 아까 왼쪽에 첫 번째 판례에 화물차에서 작업하다가 화물차 고리에 바지가 걸렸다. 이건 자동차 보험인데 아무것도 안 걸렸는데 자기가 그냥 발을 휙 헛디뎠어. 내지는 화물차에 그 끈을 묶어놓죠. 끈이 휙 풀리면서 나를 쳐가지고 내가 넘어졌어. 내는 화물차에 있는 짐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넘어졌어. 그러면 교통사고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와 무관한 뭔가 자동차에 하나라도 엮어야 된다니까. 뭘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타고 다닐 때도 내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버스에서 내릴 때 편하게 내려요. 그러다가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네? 아, 창피해. 이럴 거야. 하지만 오늘부터는 어떠냐? 버스에서 내리는데 다리를 헛디뎠어, 바닥에. 그 넘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 그 남자들은 지금 잘 안 먹는, 여성분들은 뭐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걸 많이 먹잖아요. 그 나쁜 뜻이 아니라 이뻐 보여요. 뭘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먹다가 넘어졌다. 넘어지는 순간에 그 먹던 거를 그 계단, 버스 계단에다 던져야죠. 던져야 됩니다. 왜? 내가 그냥 헛디뎌서 넘어지면은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왜? 자동차와 엮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근데 자동차라는 사람이 내리는 계단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자동차는. 근데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내가
미끄러져 넘어가면 그거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받는 거야. 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CCTV에 다 찍히잖아요. 아, 죄송한데 지금 예를 드는 거잖아. 그냥 아 이런 게 운행이고 이런 게 자동차 보험이구나 예를 드는 거잖아. 이게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르시니까. 무슨 얘기냐? 자동차 뭐 하나라도 엮을 수 있어야지만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동차 보험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자동차 보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와 전혀 무관하지만 않으면은 이제는 넓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여기 한 텀이 끊어지니까. 자, 운행의 개념에 대한 학설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중요합니다. 그냥 슬쩍 한 번만 읽어보세요. 나중에. 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운행으로. 자, 여러분 다시 앞으로 오세요. 8페이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까지 했죠. 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이제 이거 보는 거 이거 운행으로.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 암기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외웁니다.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발음이 살짝 새는데 이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좀 낭낭했었습니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운행을 너무 넓혀놨더니 부작용도 있더라. 부작용. 그래서 조금 제한을 하는 거죠. 제한을. 그래서 운행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운행인 건 알겠어. 운행인 건 알겠는데 운행으로 말미암은. 즉 운행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해줄게. 요 느낌. 요 느낌인데. 판례에서는 운행의 범위와 운행으로의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서로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개 판례를 읽어봐도 명확하게. 그래서 이건 운행은 맞는데 운행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지 않나? 이런 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운행과 운행으로가 좀 운행이 되면 대부분 운행으로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그렇게 비슷한 거다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명백하게 다른 거. 그런 것들은 뭐겠어요?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오겠죠. 나오지. 원칙에서 명백한 예외는 나오지. 여러분들이 원칙을 시험 문제 내진 않잖아요. 대부분 예외를 내지. 원칙을 안아모르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컨대 여기가 시험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이런 사례들이. 자, 차 외부인이 돌을 던져 차내 승객이 다친 경우. 자, 요 느낌 아셔야 되는데. 자, A가 운전하고 B가 탔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A 차량으로 가고 있어요. B가 친구예요. 가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휙 던져서 B가 맞았어요. 그러면 자 얘는 도망갔죠. B가 많이 다쳤어요. 눈이 뭐 실명이 됐다. 그러면 B가 A한테 청구를 하겠죠. 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어디다 청구해? 그럼 내가 말어? 아니 실명되고 살게 이럴 거예요? 아니죠. 청구하겠죠. 그러면 A는 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겠죠. 사고 접수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이 A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어야지만 해주죠. 자 이제 따져봅니다. 자 8페이지 따져보는 거예요. A 자기를 위하여 A를 위하여 운행했니? 맞네. 지금 A가 자기 목적지를 가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의 운행은 A 자기를 위하여 맞죠? 오케이 통과? 자기를 위해 통과됐어? 자동차를 자동차 맞죠? 승용차잖아 지금. 자동차를 통과됐어? 운행. 운행하고 있죠?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운행하고 있죠? 통과됐죠? 운행으로 거기서 걸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 느낌 이해되세요? 앞에 게 보상 요건이 쭉 만족되어 오다가 이게 운행으로 사고 난 게 아니죠. 운행은 맞지만 얘 때문에 사고 난 거지 운행으로 사고 난 게 아니죠. 이 느낌. 이 느낌. 그런 거는 이제 이 운행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운행자 책임이 되게 중요해요. 운행자 책임이 없으면 보험사는 책임질 이유가 없죠.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 느낌. 아이고. 자. 부산에서 작년에 이렇게 수업 받으신 분이 있는데
합격하셨나 모르겠다. 아, 궁금하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부산분 중에서 젊은 여성분, 그때 저한테 제가 왜 공부를, 아이고, 이거. 그분 동료분들은 알 수도 있겠구나. 그럼 개인정보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 알 수도 있겠네. 예. 아닙니다. 그냥, 아, 편집하는 걸로. 예. 자. 자. 그 느낌. 은행으로가 아닌 거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잠시 정차 중에 산사태가 일어나 타인이 사상한 경우. 그렇죠. 아까 분명히 말했죠. 잠시 정차도 운행이다 그랬죠. 운행인데 산사태가 나서 죽었대요. 그러면 산사태하고 운행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또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운행 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운행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뛰어내려다가 다치는 경우. 당연하겠죠.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학생 지금 읽어봐. 아니 다시 앞에부터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넘어져 불안한 경우는 운행중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는 볼 수 없는. 그렇죠. 아, 내가 왜 읽어보라 그러냐면 이 친구도 약간 구식이네. 구식이야. 왜냐면 약간 옛날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버스가 이렇게 읽어요. 이게 분명히 버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버스가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 흔히 저번에 우리 딸내미가 우리 딸하고 몇 살 차이도 안 나네. 몇 년생이야 그러면? 98년생? 97년생이야? 어. 자,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아빠는 버스라고 그러냐. 분명히 버스인데. 버스라고 써 있잖아. 근데 왜 버스인데 버스라고 그러냐고. 근데 왜 요즘 사람인데도 왜 버스라고 그래? 아니 생각 안 해봤어? 아니 흔히 친구들한테 버스 그래? 버스 그래? 그냥 버스라 그래? 아 요즘 다 그냥 버스라 해요? 우리 딸이 잘못했고 우리 애는 버스를 항상 버스라고 하더라고. 예. 버스. 그 다음에 뭐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뭐 소양강댐 이러잖아요. 그럼 왜 그래? 아, 아빠 왜 댐인데 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기는 소양강댐 이렇게 댐이라고 하는데 아 댐이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확실히 얘기해야 돼. 나 믿어. 둘 다 맞는 거야? 어.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왜 버스인데 왜 버스라고 하는지 댐인데 왜 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이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쭉 읽다가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버스 얘기로 한 1, 2분 얘기를 했죠. 이제 기억날 거라고. 지금 버스, 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웃었잖아. 이게 기억이 난다니까 나중에 가서 아 버스가 내리다가 지금 승객의 실수로 넘어지는 거는 교통사고가 아니구나. 그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버스 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버스가 정차를 했는데 손님이 내리다 아까 내렸잖아요. 이게 아이스크림 내리다가 확 던졌다고. 손님이 내리다가 자기 과실로 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교통사고 운전사한테 자꾸 그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더라. 이게 사례 문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써야 돼? 운행은 맞으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다. 이게 쟁점이죠. 그 쟁점을 답안지에 풍부하게 써야 되겠죠. 그냥 그 승객이 진상이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게 아니라 이걸 써야죠. 자동차가 버스가 운행하는 거는 맞다. 사람들은 물건을 운송료 관계 그러니까 운행 중이 맞지만 판례는 운행 중 사고라 하더라도 모두 운행 중 사고를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한다. 누가? 판례가. 이번 사례의 경우 사례를 보아하니 승객의 전적인 과실로 보여지는 바 버스 회사에서는 보험 처리해줄 뭐 이유가 없다. 아니면 보험회사는 면책이다. 이해되세요? 요 느낌. 요렇게 답안지가 흘러가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써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이 하나씩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쟁점이 뭐다를 생각해야 된다. 쟁점이. 무슨 얘기냐. 다시. 10번 보시면 10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동차의 사용방법 벗어난 사용. 날이 어두워지자 운행을 중단하고 잠시 잠이 오게.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다 쳐봐. 그럼 여러분들은 뭘 써야 되겠냐고. 중점적으로. 쟁점을. 운행이 중단됐냐 안 됐냐가 쟁점이죠.
그게 쟁점인데 엉뚱한 얘기를 답안지에 이딴 만큼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답은 답안지는 쟁점이 되는 부분을 풍부하게 써줘야지만 좋은 답안지인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운행이 쟁점이구나. 그럼 운행에 대해서 풍부하게 써줘. 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차 외부인이 돌을 던져 차내 승객이 다쳤다. 아 운행은 맞으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는 게 쟁점이구나. 그럼 그런 쟁점을 답안지에 풍부하게 써주고 그렇게 써주는 훈련을 해야만 시험에 잘 합격을 하는 것이지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외워갖고 쓴다?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분간 쉬었습니다.